66대신 기회생 돼지들 대운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사업하신 분들이 계시면 마무리를 하세요. 3, 4월 달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 들어올 겁니다. 그거 딱 잡으세요. 그게 돈이 돼요. 42살 되신 분도 올해 죽으라 죽으라 하네요. 금전 나가지 마세요. 아, 나 사업할래. 아니요, 안 돼요. 42살은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돈 있으면 묶어두시고, 사업하시려는 거 묻어두시고, 이직하려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계셔야 돼요. 올해는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2024년 갑진년 음력 3, 4월에 네. 우리 돼지띠분들이 좋겠다. 돼지도 꿀꿀꿀꿀거리고 돼지띠도 좋겠네요. 원래 우리가 돼지 꿈꾸면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돼지띠들이 돈이 항상 있어요. 안 떨어. 근데 없다 소리를 잘하지. 돈 없다 소리 되게 잘해. 근데 돈은 사실 있거든.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3, 4월 달요? 좋아요. 돼지띠들은 올해는 뭐 3, 4월 달 되면 만물의 소생활에 다 좋다고는 하죠. 그래도 돼지띠들은 좋아요. 올해는. 올해는 특히 좋으니까 돈 많이 보세요. 돈 많이 벌 때 많이 보세요. 돈도 따라 들어올 때 벌어야지. 돈이 안 들어오게 싫다고 하는데 돈 따라가면 돈은 저만치 도망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줄려고 쫓아 들어올 때 잡아 놓으세요. 올해는 돼지띠도 좋아요. 마딘 돈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많이 보면 저도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우리 기회생분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기회생들요? 네. 아, 좋죠. 기회생들요? 올해 66 되신 분들 돈 많이 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천연사 자주 찾아오세요. 뭐 나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찾아오는 것도 다 복입니다. 풀고 전 안에다 불 밝히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정성 덕을 올리는 것도 다 덕을 쌓는 거거든요. 올해 66 대신 기회생 돼지들 돈 많이 보세요. 59년생이네요. 올해는 운 좋아요. 대운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사업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는 마무리를 하세요. 돈을 자꾸 챙겨 놓으세요. 돈이 들어올 때 챙겨 놓으세요. 언젠가 또 운이라는 건 산하고 똑같아요.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데 올해는 66 대신 돼지들은 오르막이에요. 아주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오르막이니까 정상감 얼마나 성취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서 성취감을 가지시고 돈 많이 보세요. 올해 좋아요. 3, 4월 달려 기가 막힌 아이디어 들어올 겁니다. 아이디어 획기적인 게 들어오면 그거 딱 잡으세요. 그게 돈이 돼요. 3, 4월 달려 예를 들어 사업하신 분은 어떤 아이템 딱 들어오면 그거 잡으세요. 그거 무조건 대박납니다. 올해 해운년이 좋아요. 그 아래에 있는 그 신혜생분들. 신혜생 돼지띠들요. 이분들은 참 예민해요. 성격이. 신혜생이라 하더라도 좀 돼지띠라 하더라도 둥글둥글 할 것 같은데도 이분들은 조금 예민한 게 있어요. 예리하죠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이 좋다 그러죠. 이분들이 촉이 좋아요. 촉이 좋아갖고 아주 그냥 판단이 정확합니다. 이분들도 올해는 우리 기회생만큼 돼지띠만큼 그렇게 대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요. 올해는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관직에 계시는 분이면은 올해도 또 직함 바뀌겠네요. 올해 좋고 장사하시는 분들 소기업 소장사 하신 분들 있죠. 자영업자들 네. 돈 안 나가요. 돈 안 나가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창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하세요. 괜찮아요. 3, 4월 달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그날 해운년이니까 그 달도 좋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 달에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럼 하세요. 괜찮아요. 큰 돈 안 들이고 소규모도 괜찮아요. 자, 기회생 돼지띠요. 42살 되신 분도 올해 죽으라 죽으라 하네요. 조그맣고 우애했던 형들하고 언니들하고 또 틀리게 올해 42살은 조금 힘이 들어요. 금전 나가지 마세요. 또 돼지띠 좋다고 해서 아, 나 사업할래. 아니요, 안 돼요. 42살은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자, 83년 기회생 돼지띠들은 돈 있으면 묶어두시고 사업하시려는 거 묻어두시고 뭐 이직하려는 거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시끄러운 거 있으면 내가 그냥 젖소하고 내 탓이하고 그냥 계셔야 돼요. 올해는 안 좋아요. 하다못해 작은 것도 시비가 될 수 있고 작은 금전에 나가서도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올해는 해운년이 그래요. 특히 3, 4월 달에 해 뜨는 봄날이 안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올해는 안 좋아요. 1년 내내 그냥 살얼음 같이 추운 겨울이다 생각하세요. 금전 불려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 생각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직할 생각하지 마시고 혈압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